하두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이런입니다. 노명선 이완규 지음 제5판 형사소송법 제178페이지 제5절 감정통역 번역의 위촉 보겠습니다. 사마이런 TV 7차 추천업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1번의 의의.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감정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다. 감정이란 특별한 지식, 경험에 속하는 법칙 또는 그 법칙에 근거한 구체적 사실의 판단을 수사기관에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재촉 사유. 형사소송법 제17조 제4호는 법관이 사전에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에는 직무집행에서 재촉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같은 법 제25조 1항에 의하여 통역인에게 준용되므로 통역인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증언한 때에는 직무집행에서 재촉되고, 재촉 사유가 있는 통역인이 통역한 증인 신분으로서는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17조 2호는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였던 자인 때에는 직무집행에서 재촉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은 관계에 있는 사람은 민법에서 정한 친족이라고 할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17조 2호에서 말하는 친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역인이 피해자의 사실은 배우자라고 해도 통역인에게는 형사소송법 제25조 1항 제17조 2호에서 정한 재촉 사유가 있다고 할수 없다. 179페이지에 그러나 통역인 갑이 피고인들에게 대해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사건의 제1심공판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다음 같은 기일에 위 사건의 피해자로서 자신의 사실은 배우자인 증인의 진술을 통역한 사안에서 결국 제17조 사항에 의한 재촉 사유에 있는 갑이 통역한 을의 증인신문 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네, 그 다음에 제6조 사실조에 보겠습니다. 1번의 의의. 수사에 관해서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상대방은 보고 의무가 있지만 의무 이행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임의수사라고 할 수 있다. 2번의 한계. 강제 처분으로서 영장에 의하여야 함에도 수사협조 공문이나 사실조회 형식 등으로 당해 정보를 수집하였다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배제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신용카드에서 물품을 거래할 때 금융회사 등이 발행하는 매출점표의 거래명의자에 관한 정보 또는 금융실명법에서 정하는 거래정보 등이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영장에 의하지 않냐고 매출점표의 거래명의자 등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08조에 의해서 정하는 촉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냐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만 이 판례는 당해 정보에 투자가 수집한 피의자의 자백이나 제3자의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을 이유로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고 하고 있습니다. 좀 너무 빠르게 나간 감이 없지 않은데요. 제3장 임의수사 끝까지 잘 봤습니다. 그럼 여러 번잘 받으시고 여기까지 한거 올려두고 또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